우리나라의 꽃 무궁화, 아름다운 무궁화 내면 수술을 마이크로 접사를 촬영하여 적정 노출 A 모드에 수동 플래시 광을 주면 사진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아름다운 무궁화 내면 수술을 카메라 오토 마이너스 1.0 EV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좀 부드러운 사진감이 드는 이 사진에 카메라 A 모드에 플래시 수동광을 줍니다. 카메라 노출 오토 마이너스 1.0 EV에 플러스 수동 플래시광 32로 촬영하면 사진의 콘트라스트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조금 밝게 촬영하려면 수동 32에서 16으로, 그리고 조금 어둡게 촬영하려면 수동 32에서 64로 촬영합니다. 본인은 조금 밝게 촬영하기 위해 플래시광 32에서 16으로 촬영합니다. 카메라 같은 노출에 플래시 수동광 16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카메라 같은 오토 마이너스 1.0 EV에 플래시광 32나 16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플래시 수동광 64분의 1이나 32분의 1을 주어도 같은 노출 오토 마이너스 1.0 EV의 플래시 값을 다르게 주어도 촬영된 두 사진 밝기는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촬영 A 모드 오토 마이너스 1.0 EV의 플래시 수동값 8분의 1, 16, 32, 64, 128분의 1을 어떤 값을 주더라도 사진의 밝기는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카메라 A 모드에 플래시 수동값을 주는데 A 모드 내의 수동값은 TTL로 섞여 카메라 노출은 적정 노출 하나가 됩니다. 시험 결과로 본인은 카메라 A 모드에서 A 모드에 플래시 수동값 어떤 수치를 넣어도 거의 밝기는 비슷합니다. 단 오토 마이너스 값 정도에 따라서 밝기가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플래시 사용 전에 플래시에 좀 알아야 합니다. 플래시 가이드 넘버 60 정도면 유효 거리 0.6에서 10m, 플래시 지속 시간은 300분의 1초에서 2만분의 1초 정도 됩니다. 플래시 지속 시간이란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플래시 광이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300분의 1초란 플래시 동조 최고 시간이며 제일 밝습니다. 그리고 2만분의 1초란 플래시 동조 시간이 제일 짧습니다. 발광 시간 최대와 최소 사이를 1에서 128분의 1로 등분하여 수동 매뉴얼 노광이라 합니다. 이런 300분의 1초이며 128분의 1초는 2만분의 1초에 해당됩니다. 플래시 매뉴얼이란 300분의 1초에서 128분의 1초 사이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등분하여 사용하도록 표기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촬영에서 TTL이나 매뉴얼에서는 이 범위 적색 부분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모드 적정 노출을 맞춘 상태에서 수동 플래시 128.1을 주거나 수동 플래시 64분의 1을 주거나 다시 플래시 수동 32분의 1을 주어도 밝기가 크게 변화 없습니다. 단지 사진의 다른 것은 카메라 자연광 노출, 이 사진의 인공광 플래시 노출을 얼마나 더 주어 좋은 섬세도와 콘트라스트를 만드느냐가 문제입니다. 플래시 인공광을 많이 넣으면 사진은 밝지만 감성은 딱딱해집니다. 촬영 방법 선택을 택하여 수동 플래시 광을 조정합니다. A 모드에 플래시 수동광을 주면
A 모드에서 수동관과 스퀘어 디테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노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수동강을 적당히 주어 좋은 사진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무궁화 아름다운 내면을 보니 보지 못한 마이크로 세계로 보니 아름다움이 극찬입니다. 지금까지 촬영은 올림푸스 EM1-2 마이크로 70mm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감사드리며 마칩니다.